강산에서 예. 저는 담백하게 올렸다라고 하면 다리 경련이 있어서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제가 다리가 피곤해서 다소 좀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면 가볍게 지나갈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 안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비판받고 저 이야기 오가고 하는 사실 좀 민망한 주제이긴 합니다. 그래서 좀 이런 정리해 주실까요? 고만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뭐 복 대변인 말씀을 제가 거듭 뭐 부연 설명하는 것 같아 좀 죄송하긴 한데. 어찌됐건 물타기는 어쨌든 저런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뭐 포괄적이든 어쨌든 유감 표명을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? 아닙니다.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왜냐면 저 사진에 대한 실체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, 그렇습니다. 예.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요 형님.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. 미친놈이 새끼야. 왜요? 보라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 나간 새끼 아니군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.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니가 기자냐?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, 형사님. 와, 씨, 말은 잘해요, 이 씨.